다들 잘 둘러보셨어요? 네. 네. 여기서 그냥 돌아가면 섭섭하니까 돌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. 오늘의 돌발 과제. 자,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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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해요. 왜? 자, 놀라셨죠? 예. 저희가 여성 모델분을 모셨어요. 아. 즉석에서 10분 동안의 시간을 드릴게요. 네. 여러분들이 코디를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코디요? 예. 아. 의류 제품이라는 게 3초 내지는 5초 안에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 충동을 느끼게 하기 위해선 그만큼 순발력과 재치 있는 디테일을 넣어야 그 옷이 고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데요. 순간 지나가는 모델을 보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을 순식간에 끼워 맞출 수 있는 디자이너의 소양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돌발 미션이었습니다. 출발! 어, 네. 어, 이거. 아, 물을 이렇게 하니까. 되게 마르셨더라고요. 되게 몸이 두께감이 있는 걸 입으셔야 될 것 같은데.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? 세사리로 달라질 수 있는 게 다양한 많더라고요, 생각보다. 그냥 화이트 셔츠를 입어도 목걸이 하나 하면 달아도 다른 느낌이잖아요. 그걸 노렸던 거죠. 아, 진짜 모르겠네. 너무했어요. 이런 거 나올 줄 몰랐어요. 우선은 한 가지 컨셉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. 이 옷 조합보다 이 옷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다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. 아, 이거 맞아. 바지 있는 거 맞지? 아, 어떡해. 제가 마음에 들어한 옷은 약간 오피스룩 같은 느낌이었거든요. 근데 이건 너무 좀 안 어울리실 것 같은데. 제가 통통 튀고 그런 이미지를 잡아냈었는데 시원한 느낌을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. 잠깐 본 모델의 스타일링 잘 할 수 있을까요? KBS